정말 맛이 좋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감사. 설마 아니겠지? 우리 마디 내일 수능인데 엄마가 힘 좀 써야지. 야! 자, 다들 밥 먹어. 내일 마리가 수능이라서 힘 좀 내라고 엄마가 보양식으로 미역국 끓였어. 마리야, 맛있게 먹고 내일 힘내야지. 그치? 마리야, 왜 그래? 와! 어? 미역국 뭐예요, 이거? 뭐니? 왜? 아니, 참치 넣어서 그래? 아니, 소고기를 넣었어야 됐나? 아니, 수능날에 미역국을 주면 어떡해요? 미역처럼 미끄덩할 일 있어요? 내가 너무 몰랐네. 몰라도 너무 몰랐어. 미안해. 다시 만들어줄게, 우리 딸. 엄마가 입에 찰싹 달라붙는 스프 만들어줄게. 좀만 기다려봐. 그리고 아빠! 어? 어? 오빠! 어? 나 내일 수능이니까 다들 조심해요. 알았어? 나 지금 진짜 예민하니까. 오. 2+2는 4. 들어와. 왜? 공부 중이야? 시험해. 내일 컨디션 관리해야지. 벌써 새벽이야. 아, 보면 몰라. 방해하지 마. 그래. 그래. 내 동생!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서 우리 가문의 역사를 써가는 거야! 아니, 시끄러! 나가! 미안! 저 볼펜, 연필, 지우개, 복습할 것들도 챙겼고 그리고 내 완벽한 외모까지. 준비 끝났어. 이제 출발해볼까? 엄마! 아빠! 저 준비 끝났어요! 우와, 사람 진짜 많다. 다들 열심히 준비했겠지? 그래! 나도 준비한 게 있잖아.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날 믿고 내 페이스대로 가는 거야. 마리야, 긴장하지 말고. 아빠는 우리 딸을 믿는단다. 화이팅! 화이팅! 엄마, 아빠. 화이팅! 저는 잘하고 올게요. 모두들 날 응원해주고 있어. 힘이 펄펄 나는걸? 좋아, 이제 들어가볼까? 이게 무슨 소리야? 수능날에 누가 다쳤나? 어떡해. 학교 안에서 다쳤나? 학교 앞에서 멈췄네. 어떡해. 지각이야, 지각! 지각이야, 지각! 에? 시험장 안으로 들어가네? 설마 늦을까봐 구급차 타고 온 거야? 헐. 이번엔 뭐야? 경찰차까지 타고 온 거야? 다들 진짜 급하긴 한가 봐. 경찰차에 앰뷸런스까지. 이럴 순 없어. 지각이야, 지각. 야, 피키야. 내 정신 좀 봐. 빨리 들어가. 어? 오, 쉣. 신경 쓰지 말자. 신경 쓰지 말자. 내 자리가... 아! 여기구나! 1교시가... 국어. 얼른 시험 예습해야겠다. 이거였지? 어? 저건 또 뭐야? 오늘은 개패고 굳센 마음으로 간다!
난 내 페이스대로? 하,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구나. 아, 근데 자꾸 씻으니까. 뱃살 잡아요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기. 에? 무슨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수능 잘 보시라고요. 긴장하지 마시라고. 이거 먹으면서 준비하세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기, 여기 그만 들어보시고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한번 드셔보시지 않을래요? 자, 긴장하지 마시라고 드는 건데. 여기 하나 드셔보시죠. 감사합니다. 에? 문제의 답은 이거구만. 아이, 술술 풀려. 공부한 노력이 있다니까. 뭐야? 나 뭐 이런 사람이. 저 화장실. 화장실이야. 이상한 사람이네. 이상한 걸 먹었나? 설마 아까 그 음료수? 아니겠지. 신경 쓰지 말자. 어? 약효가 더러운걸? 휴, 잘 끝났어. 다행이다. 내 페이스대로 한 것 같아. 이 교시가 영어였지? 복습해야겠다 얼른. 바로 듣기 평가부터 하니까 이 문제부터 보면. 재기야. 응? 왜요? 혹시 1교시 국어 정답 같이 맞춰보시지 않을래요? 죄송해요. 제가 영어 준비해야 돼서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몇 점 받으실지. 괜찮아요. 궁금할 텐데. 좀 괜찮은데 가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분명 궁금하실 텐데. 궁금할 텐데. 난 궁금한데. 뭐야? 궁금한데 난. 저기요. 네? 이거 무슨 맛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이거 한번 그럼 드셔보세요. 네, 궁금해요. 무슨 맛일까? 네. 궁금해요. 근데 혹시 같이 문제 맞춰보시지 않을래요? 궁금하잖아요. 네.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시끄러.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게 왜 이거예요? 궁금해요. 그건... 왜냐면 이렇게 돼서 그 맛이었기 때문에 이래요. 좋아, 영어 듣기 평가부터 시작이구만. 좋아. A 다음 B 다음 C 다음 다음 D 다음엔 E 옆엔 뭐가 있다? F 이거 못 참지. A 다음 너 혹시 지진이 났나? 진짜 가지가지하네. 아니야, 그 말이 이런 것도 견뎌내야 서울대 가는 거지. 내 집중력을 보여주겠어. 다행히 잘 봤네. 아까 그 다리 떠는 사람 때문에 집중력이 깨질 뻔했는데. 다음 시간은 한국사거나? 집해야지 복습. 이거 정말 맛이 좋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감사. 설마 아니겠지? 설사약 같은 건가?
좋은 사람들이 다 화장실로 가는데 저런 못된 사람이. 아, 일단 내 시험이 먼저야. 마리아 집중하자. 난 오순화한 수능 당한 꼴이지. 매번 저런 녀석들 때문에 내 수능이 망쳐진 거야. 너네들도 오수해봤어? 안 해봤겠지? 너네들도 나처럼 오수를 해줘야겠어. 내 고통을 알아야 돼. 이 설사약이 가득 든 음료수를 먹고 뭐 버티는 꼴이야. 얼마나 웃겠지. 안 먹은 옆자리 여자는 좀 아쉽지만 괜찮아? 벌써 세 명이나 보냈으니까. 에, 같이 가시죠. 어딜요? 경찰서요. 왜요? 알면서 따라오세요. 네. 오늘이 시험이지만 저런 행동을 볼 순 없지. 경찰에 신고하길 잘했다. 자, 구마리, 이제부턴 진짜 나 혼자만의 싸움이야. 아자, 아자, 아자! 야호! 끝났다! 해방이야! 오늘 마리 수능 결과 나오는 날이지? 마리가 제일 지금 예민할걸? 우리 조용히 지켜보자. 그래요. 엄마, 아빠, 자, 이제 켜볼게요. 그래! 켜보자! 어디 보자. 이게 뭐야? 뭔가 오래된 거 아니야? 점수가 왜 이렇게 낮아? 그니까 이거 어디 전화해봐야 되는 거 아님? 무슨 9등급이야? 올 9등급? 어이씨,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에? 수능 일주일 전에 공부한다고. 에? 뭐가 달라지긴 하나? 에? 망했다.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